이 자리에 1인 시위하러 나온 저는 최창호입니다. 제가 그렇잖아도 엄청나게 분노한 게 일주에 120시간 노동, 연속 노동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식이 모두 셋 있는데 모두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주에 120시간, 일요일까지 하더라도 평균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의 안전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불량식품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는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량식품 이하 식품도 그 아래 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없는 사람, 가난한 자, 빈자는 불량식품 먹고 살아도 된다.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대통령은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하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서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권은 부정하고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 먹어도 되고 그 이하의 것도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전에 문교부에 어떤 사람이, 교육부에 어떤 사람이 민중들은 개돼지여서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윤석열은 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먹여준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불량식품, 그 이하의 식품도 빈자들은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입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해서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존재가 바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페미니즘, 그러면 불건강한 나쁜 페미니즘도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민주공화국에서 차별적인 언사, 차별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는, 저는 명백히 말하지만 민주공화국 대통령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52시간 노동제도,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는 120시간 노동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120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기업체만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국민을 아우러야 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검증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검증단에서 바로 민주공화국에 부적합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을 걸러낼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20시간 노동제, 그리고 불량식품 없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윤석열 씨, 당신부터 불량식품 이하의 식품을 먼저 시식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맨 밑에 나와 있듯이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 당신은 지금 당장 불량식품 모아다가 시식회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윤석열 씨는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사건 때 그는 조이팔 사건 때 조이팔과 작당한 혐의로 김광진 검사의 계좌 추적을 경찰이 요청했는데 이 계좌 추적을 영장 반려를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씨는 조이팔 사건 발본 세건할 기회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동료 제19 검찰을 감싸기 위해서 그따위 행동을 9년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이팔 사건 정부의 발표대로 5조 원의 사기 사건이고 무려 7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조이팔 사건 때 검찰 압수수색을 검사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그는 반려시켰습니다.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와 경찰 그리고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지금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를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부정식품 발언, 120시간 발언, 대구 방문 시 밀란 발언, 페미니즘 망언, 이들 발언 모두는 민주공화국 정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으로 생각이 드는데 후보 자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가? 자, 둘째, 조이팔과 작당한 혐의가 있는 김광진 검사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왜 기각했는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이팔과 작당한 혐의가 있는 김광진 검사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왜 기각했는가? 조이팔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사기친 액수가 5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7만 명이다. 정관계, 검찰, 경찰을 포함하여 권부에 안 뻗친 데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정경유착의 표본이었다. 앞뒤 모든 정황으로 김광진 검사가 연루되었음이 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윤석열 씨는 왜 김광진 검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 신청을 기각했는가? 결국 김광진 검사는 나중에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때 윤석열 검사가 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다수의 검사와 정관계 인사가 사법 처리되고 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을 훨씬 높였을 것이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조이팔을 비호하던 김광진 검사의 사법 처리를 막은 전력이 있는 윤석열 씨는 법치와 공정, 정의와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부장검사가 희대의 사기범 비호 혐의가 있는 김광진 검사 관련 영장의 기각을 통해 제19 비호 행위를 한 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걸 윤석열 씨는 잊지 말라. 다시 한번 묻는다. 왜 영장을 기각했는가? 셋째,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방금 혐의로 고발되었던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왜 기소하지 않았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누가 봐도 기소되어야 할 인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긴 쇼파를 끌고 와 채입의 의원실의 문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 영상에 생생히 찍혔고, 이 장면이 지상파 TV를 포함 유명한 방송과 신문에 대서 특필까지 될 정도로 증거가 명확함에도 기소유예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대치 중에 부상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바로 이 부상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에서 배제한 것은 죄지연자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의 원칙,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에도 안 맞다.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례가 이 세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같은 특혜를 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원회 관의 의왕가는 국회 선진화법상의 회의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법 대상자의 수를 줄여 국회와 검찰 사이의 갈등 대립관계를 가능하면 축소하려는 보신주의적 의도를 가졌거나 고발 대상자 중에 누구를 비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오늘 던지는 질문 세 가지는 모두 윤석열 씨가 직접 행동한 것과 관련된 일이다. 본인의 인생 역정에 대한 공개 질의인 만큼 본인의 입으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안전사회 시민연대 최창우. 네, 공개 질의서 낭독은 이상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요점은 이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한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과연 대통령으로서 또한 도덕성 있는 시민으로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